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식을 뭐 키우다 보면 여러분 참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자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이제 큰 요직을 맡았던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폭 관련된 전모가 지금 밝혀졌네요. 이제 제가 보면서 참 애도 문제지만 부모도 참 문제가 많구나. 이 보시게 되면은 국가수사본부 경찰수사전담기관인 국가수사본부 2대 본부장으로 임명됐다가 물러난 정순식 변호사의 아들 정모 씨는 고교 재학 시절 피해 학생들에게 지금 22세니까 거의 졸업반 가까이 됐겠네요. 돼지 뭐뭐 빨갱이 뭐뭐라고 하는 등 상습적 언어폭력을 저질러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사회에서는 여러분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언어폭력이라는 것을 굉장히 좀 관대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폭력은 물리적 폭력이 있지만 물리적 폭력에 결코 여러분들 비할 바 아닌 것도 바로 언어폭력이죠. 언어폭력. 그러니까 뭐 특정 사안에 대해서 자기하고 의견이 다르다고 해가지고 떼거지로 이런 몰려가가지고 온갖 이런 원색적인 그런 욕설을 댓글로 남긴 그게 다 이런 뭡니까? 폭력이잖아요. 폭력. 그거를 사람들이 자기 인식 못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폭력이지 않습니까? 룸메이트에게 8개월 이상 정도 계속적으로 뭡니까? 상대방을 괴롭히는 이야기를 한 거죠.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인권감독이었던 정순신 변호사는 전학결정이 내려지자 아들의 법정대리인으로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등을 진행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참 놀란 것 중에 하나는 부모가 사과를 안 한 겁니다. 끝까지. 그리고 사건을 대법원까지 끌고 간 겁니다. 그 사이에 여러분 아들은 학폭이란 그런 뭐 내용들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서울대에 입학을 한 거죠. 뭐 저희들 세대로서는 상상하기가 우리도 뭐 다 아이들 다 키웠지 않습니까? 절대 이렇게 언어폭력을 하거나 상대방을 이지미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물론 뭐 자식들이 뭐 자기가 아니니까 완전히 통제할 수 없지만 정말 이런 거 해서 안 되는 거죠. 상대방 신체에 손을 대거나 상대방의 언어폭력을 하거나 이게 폭력을 행사하는 거잖아요. 동아일보가 입수한 정순식 변호사의 아들 정 씨의 행정소송 판결문에 따르면 2017년 기숙사 생활하는 유명 사립고에 입학한 정 씨는 1학년 1학기부터 피해 학생 A에게 모욕감을 주는 발언을 되풀이했고 A씨가 기숙사방에 찾아오면 돼지라 냄새가 난다. A씨 아버지가 제주도 출신한 이유로 제주도에서 온 돼지 뭐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자식을 어떻게 키웠으면 이렇게 합니까? 물론 뭐 우리도 자식을 키운 아버지 역할을 다 수행했지만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의 외모를 비하하거나 다른 사람의 연령을 비하하거나 가끔 방송을 내보내면 밑에다가 무슨 뭐 그런 연령이란 외모와 관련된 비난도 있잖아. 그런 거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죠. 공병호 TV는 옳은 것에 대한 부분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 이런 행위를 하면 안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의 신체에 손을 대거나
다른 사람의 육체적 폭력을 가하거나 언어적 폭력을 가하거나 이런 것은 범죄지 않습니까? 예. 그 범죄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아이들한테 그렇게 해서 안 된다고 가르치는 거죠. 예. 판결문에 따르면은 정 씨의 괴롭힘 때문에 공황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겪어 입원 치료를 받았다. 2018년 2월에는 학교에 출석할 수 없을 정도로 상태가 악화됐고 3월에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예. 표가 나지 않지만 엄청난 상처를 남기는 거죠. 예.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무슨 개딸이니 뭐 그다음에 조국의 팬, 광팬들이니 이 팬덤 영풍에 여러분들 휩쓸려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가서 욕설을 그냥 쏟아놓고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런 면에서 보면 참 잔인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냥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그냥 음해성 그냥 뉴스를 그냥 막 퍼뜨리는 유튜브들도 많지 않습니까? 예. 그걸 또 이제 당한 사람들은 그거를 가지고 또 뭐 법원에 제소하려면 증거를 모아야 되고 시간이 많이 걸리니 그냥 참고 넘어가는데 인간적으로 엄청나게 더티한 거죠. 남북한이 다 잔인한 겁니다. 남북한이. 북한만 잔인한 게 아니고. A씨가 학교에 신고하면서 알려졌고 이 과정에서 다른 피해 학생이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고 판결문에 따르면 이 학교 교사는 A씨 외에 다른 타깃을 만들어 굉장히 비슷한 패턴으로 그 학생한테 모멸감을 주는 식으로 웃음을 유발했다. 있을 수 없는 짓을 한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학교 교사가 정모 씨를 선도하려 노력하는데 정 씨 부모가 많이 막고 있다. 정 씨 부모의 논리란 것은 아이를 때린 게 아니지 않느냐. 언어적 폭력이기 때문에 맥락이 중요하다. 학교 폭력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 아이가 이제 대학을 가야 되니까 예? 그런 목표도 있었을 것이고 그다음 법을 잘 아니까 정모 씨의 아버지 되는 정순식 변호사가 법을 잘 아니까 어떻게 하면 법망을 피해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잘 아니까 대법원까지 끌고 간 겁니다. 예. 그걸 참 그것이 거의 공론화되어 있는 사람을 또 이렇게 요직에다 앉히려다 이번에 그냥 뭐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책임은 한동훈 씨가 다 인사 책임을 다 지고 있는 거고. 예. 언어적 폭력이 있기 때문에 맥락이 중요하고 대개 우리 세대의 부모 같으면 당장 뭡니까? 상대방에게 사과를 하라고 그렇게 하겠죠.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지매를 해가지고 어려움을 야기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게 다 586 세대들입니다. 나이로 보게 되면 586 전부가 해당되지는 않겠지만 뭐 마찬가지인 거죠. 지금 보면 정순식 변호사가 얼마나 잘 나간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간에 똘똘한 사람이었으니까 이번에 뭐 국과수 같은데 지명하려고 했을 거 아닙니까? 언어적 폭력이니까 그래 요리송 저리송 빼가지고 대법원까지 끌고 갔으니까 상대방 피해자 학생들은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겪었겠습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예. 정 씨를 선도하려 노력하는데 정 씨 부모가 많이 막고 있다. 이런 내용이 아마 판결문의 내용 있는 모양입니다. 언어적 폭력이니 맥락이 중요하다. 예. 해당 지방자치단체 학생징계조정위원회 재심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이지 않고 그 아버지가 한 겁니다. 정순식 당시 검사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는 한편 징계 처분 취소 행정소송도 제기했지만 1심 2심을 거쳐서 대법원에서도 전학 처분이 확정됐다. 법을 잘 아니까 예. 그 법을 이용해 가지고 끝까지 뭡니까 그렇게 끌고 간 거죠. 이 하나를 보면은 아들도 문제지만 이번에 요직에 기용됐다가 탈락한 정순식 변호사도 문제가 많은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참 할 수 있는지. 자,
자식이 밖에 나가서 그런 일 때문에 연류가 돼서 부모가 사과를 하고 빨리 수습을 해야죠. 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법을 이용해 가지고 대법원까지 끌고 가는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